이제 명상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네네네네. 명상 그리고 말씀하신 자선이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뭐 이게 다른 건가요? 자선과 아, 명상과 참선과. 네. 뭐, 다르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 주로 이제, 명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본질에서는 같아요. 이걸 불교에서는 참선, 뭐, 윗바사나, 뭐, 명상, 뭐, 가나선, 조사선, 뭐, 그거 말고도 염불, 뭐, 독경, 진언, 뭐, 수많은 수행법, 절도 있고, 뭐, 수많은 수행법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의 수행이에요. 그 하나의 수행을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불러요, 중도. 불이 중도. 불이라는 말이 둘이 아니다. 아까 의식, 생각은 둘로 나누어서 분별해서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길다 혹은 짧다라고 이해한다, 생각은. 그거 나를 잘났다, 못났다, 난 능력 있다, 능력 없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죠, 분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는 다 분별이 하는 이해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땐다 분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이 막히게 하는 것. 분별을 쫓아가면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거부하려고 하는 취사간택심이 되고 극단으로 치우쳐져요. 그래서 이 극단이 아닌 길이 중도예요. 중도는 중간의 길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소리지. 그래서 이쪽 극단에 저쪽 극단에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길이 불이 중도거든요. 그래서 이 불이 중도에 입각해서 공부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현실을 분별로 보지 말고 분별을 내려놓고 보라는 거거든요. 그게 지관이에요. 지는 멈출 지자, 관은 볼관자. 멈추고 봐라. 분별을, 생각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봐라. 그래서 이 중도가 펼쳐지면 팔정도가 돼요. 팔정도의 제일 첫 번째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정견이거든요. 정견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이게 명상의 핵심이에요. 명상, 참선, 모든 공부가 다 이거예요. 정견, 중도. 중도 정견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라. 있는 그대로를 내 식대로 해석해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라. 그래서 이거를 앉아서 하면 좌선이고, 또 예를 들어 호흡을 관찰하면서 호흡을 지켜보면 호흡관 명상이고, 또 생각을 지켜보면 생각 알아차림이 되는 것이고, 또 발바닥을 걸으면서 관찰하면 모든 분별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요 발바닥 하나에 의식을 딱 집중해서 마음을 모으는 거죠. 그래 되면 이제 뭐 걷기 명상이 되고, 또 이것을 화두라고 해서 뭐 이먹고가 됐든 마른 떡막대기가 됐든 화두 하나를 딱 집중해서 모든 생각을 꽉 막히게 하고 있다면 그건 이제 뭐 관화선이 되는 것이고, 또 법문을 듣게 되면 법문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초기 조사선이라고 불러요. 이제 제가 사실은 공부하는 방식이 초기 조사선인데, 초기 조사선이 나중에 이제 구조화된 방식이 관화선인데, 초기 조사선의 방식은 제가 쓰는 방식은 법문을 설해 주는 걸 통해서 법문을 듣다 보면 법문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별을 가로막게 만드는, 계속 그 얘기만 해주니까 분별을 가로막게 하고, 그래서 시비 분별을 딱 내려놓게 하고 저절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도록, 내 생각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꽉 막히도록. 그래서 이제 제 아마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나 여기 와서 법문 듣는 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아요. 시원해져가지고 되게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듣는 분들이 계시고, 나머지는 꽉 막혀가지고 막 답답한 마음으로 정말 이걸 한번 답을 내야 되는데 이 답이 안 나오니까 참 정말 이게 막 숙제 못한 사람처럼 정말 그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멍하니 듣고 있거나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도 정견에 이르게 하거나, 그래서 이제 여러 방식이 있죠. 그 수행의 방식은. 그래서 어떤 하나에 딱 정해진 것만 절대적인 수행 방법으로 할수 없어요. 그래서 법문 듣다가 깨닫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고요. 부처님 당시도 그랬고, 선의 초기, 선의 황금기 때도 언하대오라고 해서 법문 듣다 깨닫고, 법문 듣다가 집에 가서 일하다가 또 깨닫거나, 이런 식으로 깨닫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명상의 방법은 법문 듣다 깨닫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 뭐 호흡을 관찰하든지, 뭐 어떤 하나의 뭐 이걸 관찰하는 걸 통해서 생각을 멈추게 하고,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그걸 있는 그대로 보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이랄까?
그래서 모든 뭐 수행 방법은 하여간 중도, 정견, 이 길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론들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멈추고 보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지관이라고 하죠. 지관 겸수, 정해 쌍수. 같은 얘기입니다.